오늘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늘 성만찬을 합니다. 오늘 앞에 차려진 이 성만찬, 이것은 거룩한 식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식탁 하면은 산의 진미를 떠올립니다. 이야, 먹을 것이 많겠다. 또 유기농으로 가득 찬 음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만찬 거룩한 식탁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잔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식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이 식탁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신분도 상관없이, 빈부 격차도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언제 이 성찬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정말 귀중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면서 많은 백성들은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은 유월절만 되면 절기를 보내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종살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을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이 유월절의 절기가 이제는 마감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대신 그들에게 제정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절기라면 오늘 이 성만찬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을 것인데,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였을 것인데,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은 한 떡이었습니다. 한 떡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 지시면서 찢기신 그 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우리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대하는 이 성만찬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아픔을 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몸을 대할 때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보실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 옛 언약은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반드시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구약시대의 양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의 축복을 그들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보내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짐승들의 피가 다 흥건히 묻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화목의 은혜를 주셨던 구약의 과거의 시간들을 이제는 없이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는 유월절의 짐승이 필요가 없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도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임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대하시면서 이제는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에 영적으로 임하는 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한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몸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상처 있으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과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과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귀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